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요. 이번에 한성대학교 한기원과 영흥중학교가 함께 진행하는 대학 진로 탐색 캠프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인데요. 12월 21일, 22일 이틀간 진행되는 캠프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 제가 11 리포터가 되어 비대면 대학 진로 탐색 캠프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여기는 영흥중학교 체험을 준비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저 이번에 영흥중학교 뷰티 크리에이터 캠프를 위해서 제품을 소분 중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포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이거는 실시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을 집으로 보내기 위해서 제품을 소분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곳은 뷰티 크리에이터와 미래도시 디자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장소입니다. 교수님과 멘토분들이 학생들의 진로 체험을 위해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번 대학 진로 탐색 캠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번 진로 체험은 뷰티 일러스트, 상처 분장, 아트 마스크, 포토샵을 이용한 그래픽 아트를 통해 뷰티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비대면으로 화면에 나오는 장면을 보고 같이 실습을 하면서 한디원의 교육 과정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미래도시 디자인 특강은 일단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간단하게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1차적으로 현재 이슈화가 되고 있는 트렌드 디자인, 그 다음에 가까운 미래에 올 수 있는 근미래 디자인, 그 다음에 먼 미래에 올 수 있는 먼 미래 디자인을 한번 설명을 하고, 그로 인해서 상상력으로 인해 무엇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틀간의 캠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오늘은 대학 진로 탐색 캠프의 첫째 날입니다. 각 과정별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수업 과정을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미래 도시 디자인 교육은 건축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고 스케치업 프로그램으로 빌딩 모델링을 학습하고 트윈모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한 후 아키바이브 시스템을 이용하여 증강현실 구현 방법을 학습합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 시대의 건축 디자이너가 얼마나 손쉽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합니다. 뷰티 크리에이터 교육은 뷰티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아이들을 위해 컨텐츠를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 등 다양한 미용 기술을 교육하고 영상 촬영, 영상 프로그램을 통한 편집,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는 단계까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교수님, 멘토, 학생들 모두 교육에 열심히 참여해주고 계시네요. 네, 오늘은 비대면 대학 진로 탐색 캠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여기는 뷰티 크리에이터 교육 현장인데요. 저와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오늘 오전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뷰티 실습을 하고 포토샵과 프리미어를 활용하여 영상 제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미래 도시 디자이너 교육은 어제 배운 트윈모션 프로그램을 실습하고 맵핑 및 모델링 소스 배치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렌더링하는 과정까지 교육받게 됩니다. 둘째 날인 오늘은 오후에 학생들이 진행한 작업물과 의견을 공유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수고한 우리 학생들이 아주 기특한 순간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번 캠프를 통해 느낀 점이나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못 그려서 이거 메이크업 아니면 포토샵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무서웠는데 좀 자세하게 알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줄 정도의 실력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서 좋아요. 스마트 빌딩을
저 같은 중학생이 할 수, 쉽게 할 수 있던 일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캠프에 함께해준 우리 멘토들을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학 진로 분석 캠프를 진행하면서 어떠셨나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 학생들을 가르쳐봐서 정말 뜻깊은 자리였고 비록 비대면이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학생들이 정말 잘 따라주어서 감사했습니다. 일단은 학생들이 처음 배워보는 프로그램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좀 버벅거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다 하고 나서 나온 결과물로서 좀 그래도 잘 따라와 주지 않았나 싶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틀간의 캠프 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뷰티 크리에이터 그리고 미래 도시 디자인 교육에 참여해준 우리 학생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모두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많이 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지금까지 애써주신 우리 모든 관계자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